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현재 세계 1등 제품 기업 등 세계 인류 제품 기업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산업 발전을 이뤘습니다. 후발국가로서 빠른 추격과 학습으로 단시간 내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전 세계를 누비며 세계 6위의 제조업 강국과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OLED 또 조선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켰고 석유화학은 세계 4위, 자동차는 세계 7위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위권인 세계 인류 기업도 2001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나 573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땀과 헌신 덕분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계 인류 기업의 자리에 올라선 여러분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제조업은 우리 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나옵니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R&D와 특허도 80% 이상이 제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역에 거점을 둔 전통 제조업은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강국의 부상으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각종 환경 규제와 보호무역 확산 또 생산 비용 상승으로 제조 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 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주력 산업 정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최근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세계 경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제조업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습니다. 과거의 추격형 산업 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혁신 선도형 산업 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다른 제조업 강국들도 국가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첨단 제조업 리더십 발전 전략, 일본은 신산업 구조 비전, 중국은 제조 2025 전략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심입니다. 제조업이 혁신성장의 토대입니다.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까지 잃게 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의 토대 없이는 새로운 혁신의 싹도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제조업에서부터 다시 불러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입니다.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 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할 것입니다. 세계 인류 기업 역시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 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 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 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합니다.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업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 기술, 금융, 조달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전략 네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섬유, 뿌리산업, 중소조선사와 같은 개별 업종에 최적화된 스마트 공장을 개발해 집중 보급하겠습니다. 올해 중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 공장 2,000개를 신설하여 스마트 제조 혁신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 수소차, LNG 선박과 같은 친환경차, 친환경 선박의 기술 개발과 수요 창출을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의 선두 국가로 나서겠습니다. 20개 국가 산단을 청정제도 산단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저감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클린 팩토리 사업도 스마트 공장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확산해 가겠습니다. 미래 제조업의 성공 실패는 개별 제품보다는 융복합이 좌우합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것입니다. 아울러 스마트, 친환경, 융복합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제조 계획도 올해 중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 4천억 원, 민간이 총 1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입니다.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별 기술 및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력 산업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습니다.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입니다.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 활력법을 개정하여 전통 주력 산업의 신산업 진출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총 5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 혁신 펀드를 조성하여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 기술, 금융, 조달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 인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본부처 산업인재 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대학 학과와 R&D 인력을 포함한 창의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도전과 축적이 가능하도록 R&D 시스템도 개편할 것입니다. 기존의 성공 가능성 위주 R&D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당장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혁신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이 올해 도입됩니다. 올해 100억 원 규모로 시작하여 2030년까지 7천억 원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연구 경험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대학에 기술 축적 허브를 구축하고 올해 8월 중 국가 지식재산 혁신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할 금융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부동산 담보가 아닌 일괄담보제도를 발전시켜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은행 여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혁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최대 12조 5천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조달 분야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입니다. 혁신 제품은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혁신 제품의 경우 수의 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혁신 제품 구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을 포함한 혁신 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도 7월 중 선보일 것입니다. 넷째,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첨단 기술, 신산업 분야와 위기 낙후 지역 지방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신산업 분야 R&D와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유통기업 지원법 등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매력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제조 중소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 대학 기반 특별 보증 지원을 단계적으로 5천억 원 규모까지 확대해 갈 것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 계약서만으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하는 한편 기금 내 특별 계정을 만들어 고위험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기술과 우수한 인력이 있고 근면함과 열정이 있습니다. 제조업 혁신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입니다. 속도와 창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제조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생산비용, 노사문제, 환경규제와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산업안전의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님 등 국회의원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조부흥이 경제부흥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인과 국회 또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제조업 4강, 국민소득 4만 불, 대한민국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뤄갑시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거나 수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맞춤병이라 하는데 적어도 뭐 이렇게 몇 가지의 무슨 위험들은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